전매기는 포즈 아닌가요?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줄을 오. 오. 대박. 오. 자, 아이언맨 나왔으면은 캡틴 아메리카랑 토르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 녀석은요. 뚱토르입니다. 제가 아이언맨 스튜디오 4분의 1 쿼터 스케일의 스태츄를 또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거는 요 녀석에 비해서 포즈가 좀 단조로운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굉장히 역동적이기 때문이죠. 뒤에 보시면은 피규어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타노스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고 앞에는 이렇게 그냥 멋있게 서 있는 느낌. 오히려 그냥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 그 쿼터 스케일의 타노스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네, 요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작들이 조금 자세가 아닌 큰 자세들은 대부분 박스까지 좀 큽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박스가 좀 큰 편. 자, 열어볼게요. 오? 아, 이게 베이스가 아래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성급하게 열었네요. 베이스는 이따가 보여드리고 요거부터 일단 뺄게요. 와, 뭐 파츠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파츠들을 다 꺼냈고요. 그다음에 뒤집어서 베이스를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베이스는 또 뒤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뭐 멋있으려고 딴 데다가 넣어놨니? 너무 평범합니다. 예. 기존에 보던 그런 돌바닥에 네, 뭔가 이펙트가 들어있지도 않고 그냥 돌무더기만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의 베이스입니다. 자, 이 베이스에 토르를 또 이제 끼워봐야 되겠죠? 뚱토르가 나와줍니다. 일단은 뚱토르인데 그렇게 뚱뚱하진 않은 바디입니다. 이렇게 배가 조금 볼록 나온 느낌. 그 정도 느낌에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면 이게 뭐 설명서가 없어도 그냥 발만 봐도 그냥 어디 꽂는지 웬만하면 다 아실 정도의 느낌인 것 같고요. 야, 이거는 살짝. 예, 물론 이제 옆으로 돌려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토르의 수염이 돌아갔습니다. 예, 앞에 수염이 좀 돌아가 있는데, 요거는 불량품이 아니고, 여기 지금 요렇게 꽂아주면 날리는 느낌 때문에, 네, 요렇게 토르의 수염을 옆으로 조금, 예,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조금 여기에 좀 유격이 좀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아, 그렇네요. 요 어깨 라인에 아예 걸쳐져 있으면 이 수염이 안 이상한데, 이게 지금 제가 그래도 꽉 꽂은 거거든요. 꽉 꽂았는데 수염이 살짝 좀 떠있는 느낌, 그쵸? 예, 여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염이 여기 그래도 좀 걸쳐야 되지 않나? 오른손에는 스톰 브레이커를 들어주고 왼손에는 묠리를 들어줍니다. 아, 이런 뭐 역동적인 포즈는 멋있습니다. 멋있고 그거 외에도 뭐가 있네요? 아, 맨손으로 갈 수 있는 왼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 요거는 맨손. 근데 맨손보다는 당연히 네, 묠리를 좀 들고 있는 게 더 좀 나은 것 같고요. 오른손은 맨손이 없네요. 오른손은 맨손이었고 아, 오호! 제가 베이스가 조금 심심하다고 했잖아요. 이 이펙트 파츠가 없다고 했는데 이펙트 파츠를 따로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둥의 신인데 당연히 번개가 조금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네, 요런 데에다가 꽂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 꽂았고요. 네, 두 개 꽂았고 세 개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이펙트 파츠가 또 다른 느낌이어서 또 예쁩니다. 네. 약간 어디 뭐 산호 같기도 하고 예, 바닷가에 그렇지만 예쁘게 되어 있고 요거 딱 풀세트 외에는 묠리를 끼지 않은 왼손 하나가 더 들어있다라는 거. 자, 여섯 번째 피규어는요. 자, 엔드게임 캡틴 아메리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는 네, 요렇게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이 포즈 표정의 캡틴 아메리카고요. 자, 정면에 이어서 약간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살짝 넓은 면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가 살짝 이제 정면 느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캡틴 아메리카 아메리카도 쿼터 스케일을 또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요 녀석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액션을 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뭔가 좀 좁은 느낌의 베이스를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뭔가 파손된 듯한 건물의 흔적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 베이스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올라가 있게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샷으로 놓고 봤을 때 같은 시리즈들이면 높이가 맞아요. 그런 것들은 또 좋은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봐온 캡틴 아메리카인데 뭐 이런 조형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꽤나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팔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묠리를 들고 있는 오른팔을 꼈고요. 왼팔은 캡틴 아메리카 깨진 방패를 들고 있는 듯한 느낌. 어떻습니까? 쿼터 스케일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귀엽지만 그래도 그렇게 공간이 크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런 녀석들이 확실히 전시하는 재미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박스를 보면 조금 더 다른 루즈들이 좀 더 들어있습니다. 팔들이 3개나 보이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아. 자, 요거를 이제 교체하면 되는데, 뮬리르가 들어있는 이 오른팔을 빼주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좀 심심한 팔을 끼워줘도 되고요. 왼팔은 캡틴 아메리카 깨진 방패를 빼주고, 또 그냥 왼팔을 또 들어주면 됩니다. 요 부분 어떻습니까? 확실히 조금, 네, 심심한 느낌이 좀 있죠. 네, 아무것도 없이 달려드는 느낌이 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멋있는 포즈를 하려면,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던지는 듯한 느낌의 오른팔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빼주고, 얘를 딱 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맞죠, 차라리,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방패를 좀 던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왼팔은 바꿔 낄 수가 없어요. 왜냐? 왼팔에도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 뭐 부채춤 추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거는 뭐 본인이 뭐 나름의 커스텀을 하실 수 있지만 팔을 하나 이렇게 넣어준 이유는 방패 던질 때는 왼팔을 그냥 없이 사용을 하고 또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또 넣어줬을 때는 팔을 또 없애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다 하려면 여기에 예, 묠리르까지 넣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뭐 멋있어. 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쿼터 스케일에 들어있었던 것처럼 이 깨진 방패 조각들이 또 루즈로 좀 들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더 그런 뭐 욕심을 내봤습니다. 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1:10 스태츄 7번째는요. 바로 버키 되겠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네, 그냥 뭐 나이 많은 올드맨이라고 뭐 하지만 그래도 꽤나 전투력이 괜찮은 친구고 네, 물론 많이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윈터솔저에서 우리가 또 확인을 했었죠. 네, 이런 느낌. 뭔가 머리카락을 살짝 이렇게 좀 미소년 이미지처럼 좀 날리는 느낌이 좀 있네요. 자, 이 박스가 많이 찌그러져 있죠? 네, 뭐 안 속상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예. 자, 7번째 보여드리면 오, 요거는 약간 유리창이 좀 깨진 듯한 느낌의 베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뭐 파이프 내려가 있는 듯한 느낌. 버키의 몸통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브라늄 8이 들어있는, 네, 요런 느낌의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머리카락 날리는 모습도 꽤나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은 요렇게 들어가주는 것 같고 굉장히 단촐합니다. 뭐 루즈 구성 자체가 좀 단촐한 느낌이 좀 있어요. 오! 어우. 부러졌을지 알았지만 안 부러지는 버키의 튼튼한 총. 자, 오른팔을 띄워주면 완성이 되는데요. 그렇죠. 오. 약간 그래요. 뭐 우리가 저기 개그 프로 할 때 그 수염을 사인펜으로 많이 그렸거든요. 네, 야, 얘도 약간 사인펜으로 그린 듯한 느낌의 수염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포즈나 그래도 이 엔드게임 이렇게 떼샷으로 났을 때는 또 없어서는 안 될 녀석인 것 같고 제가 요거 이제 인피니티 워 버전으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또 같은 듯 또 다른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인피니티 워 버전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 녀석은 이제 총을 이렇게 양손으로 들고 있는데 이 친구는 팔을 자랑을 하면서 또 오른손으로 총을 들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 보여드릴 녀석은 바로 아웃라이더 되겠습니다. 아웃라이더는 네, 이렇게 생겼는데 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뭐 할인할 때 떼샷을 위해서 제가 구했습니다. 아, 참 사놓고도 내가 이거를 왜 세 채씩이나 샀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지만 예, 마지막에 보여드릴 그 영상을 보면 아, 이 형이 왜 이걸 세 채나 갖고 있는지 이해를 해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한 채를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거 한 채당 거의 5만 원꼴로 했던 것 같아서 샀었어요, 아무튼. 인기가 없지, 이런 애들은. 이거, 아유, 마지막에 또 깨서 한번 나와주네요. 박스도 안 보여줬네. 자, 또 새 거 또 있으니까. 예. 자, 요렇게 보시면, 네, 아웃라이더의 얼굴들. 요 녀석은 이제 그 인피니티 워 때 싸웠던 녀석은 아니고, 물론 이제 다 똑같지만, 과거에서 타노스와 함께 쳐들어온 그런 녀석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규어의 느낌은 요렇습니다. 여섯 개 팔을 요렇게 벌리고 있는 듯한 느낌에, 뭐 입을 막 그냥 세상 쫙! 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양쪽에는 없습니다. 그림이 정면만 보여주고 있네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일단은 뭐 베이스가 진짜 짱돌처럼 꽤나 묵직합니다. 애가 커서 그런가?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벤져스 또 마크가 되어 있는 부서진 느낌을 또 주고 있고요. 앞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앞쪽인지 옆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쪽인가? 예, 이제 뭐 꺼내보면 알겠죠. 아무튼 이런 구조물들 사이에 발을 꽂는 부분이 있고요. 아웃라이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꽤나 큽니다. 꽤나 커요. 오, 멋있는데? 괜찮은데? 좋은데요? 일단은 굉장히 매트한 블랙의 아웃라이더인데 오, 꽤나 디테일이 오히려 좋습니다.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에반게리온 사도 느낌도 좀 있고 오,
입 벌려 있을 때 이 입 안에 빨간색의 이 촉촉함도 좀 있고 여섯 개의 등의 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부러지지 않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팔이 여섯 개가 쌓여져 있네요. 자, 이걸 꺼내면서 꽂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꽂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 설명서가 그래도 네, 자연스럽게 꽂을 수가 있겠죠. 아, 이게 이쪽 팔이구나. 꽂다 보면은 뭐 나오겠죠? 네. 요렇게 첫 번째 팔, 1번 팔, 1번 팔, 이제 2번 팔 들어가고요. 자, 3번 팔, 3번 팔 들어갑니까? 뒤쪽으로 들어가주고, 4번 팔 들어갑니다. 4번 팔은 당연히 여기겠죠? 아니네요, 여기네요. 제가 이제 이 순서가 맞나 했더니 그 순서는 아니고, 그냥 포장 넣기 편한 팔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5번 팔 들어갑니다. 5번 팔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주고요. 오, 나 이거 기대 이상이네. 6번 팔, 마지막 팔은 이렇게 꽂아줍니다. 오, 괜찮아. 데요. 와, 약간 팔들이 또 다 보시면은 다 입체감 있게 이렇게 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 꽤나 네, 이런 뒷모습부터 해서 네, 나름 물론 이제 인지도가 없어서 그렇지 이런 피규어 자체의 퀄리티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50% 할인해서 사기에는 너무나 좋고 이런 이제 철근을 밟고 있어서 철근이 이렇게 약간 구부러져 있는 느낌에 발가락을 살짝 구부린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오른쪽 발도 여기에 얹어져 있긴 하지만 건물 벽을 이렇게 발가락으로 꽉 움츠려지고 있는 이런 느낌들. 오, 세차 사기 잘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조금의 고민은 다 좀 다른 느낌의 세차 버전이 뭐 두세 개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똑같은 거 세기면 사실 조금 때샷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너무 복붙이니까 그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아이언 스튜디오 1:10 스태츄를 8종을 보여드려봤습니다. 물론 이 친구 두 개 더하면 이제 총 10종이 되는 건데 자, 오랜만에 또 작은 스태츄를 제가 꺼내보면서 물론 이제 중복되는 캐릭터들도 이제 많이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디오라마를 딱 그 베이스에다가 넣었을 때의 그 느낌을 또 한번 이렇게 만끽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녀석들 전시하는 모습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팀이는 여기까지고요. 또 앞으로도 더 요 마블 녀석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요청해주셨던 그런 부분들까지 싹싹 긁어드리는 이상훈 TV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We'll be right back.